앞으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검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항공보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입국 항공기 탑승 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됩니다. 28일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이 항공 안전에 관한 글로벌 기준을 상향 조정할 때라면서 보안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include enhanced screening of electronic devices, more thorough passenger vetting, and new measures designed to mitigate the potential threat of insider attacks. 켈리 장관이 발표한 새 항공 보안 대책은 공항과 항공기 주변은 물론 승객에 대해서도 한층 강화된 검색 절차를 도입합니다. 또한 공항 자체 항공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반입 전면 금지나 미국행 직항편 운항 금지 등의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ell, these actions we are announcing today will improve the security of US-bound flights. I am hopeful other nations will follow suit.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검색 절차 강화 수준이나 안전대책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 안전대책은 105개국, 280개 공항을 운항하는 180개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